Times. 예, 다행히 스트라토캐스터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뉴 네. 트레디셔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텔레 두 대를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네. 5060을 했는데 역시나 뭐 재팬 팬더 특유의 그런 깔끔함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텔레였고요. 그 내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불허전이야. 아 그게 명불허전인데 뭔가 명불허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아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명불허전한 느낌. 네. 그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저희가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뭔가 얘기해드릴 거리가 많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원시적이거나 너무 빡빡하거나 막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 꼬투리라도 잡아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유 깔끔하네요. 매끄럽네요. 아유 정리정돈이 잘 됐네요. 네. 거의 약간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팬 팬더의 가장 큰 매력이고 그런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팬 팬더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뭔가 더 투박한 걸 찾으려고 한다면은 아예 그냥 뭐 맥펜이나 저기 맥펜 미펜에서도 그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강한 막 오이텔레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가셔야지. 아예 뭔가 원시적인 사운드를 표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할 텐데 재팬 팬더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그런 깔끔한 정리정돈을 원했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5060 스트라토캐스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네, 뭐, 아니고요. 그래서 사운드에 대단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디셔널 2라고 시리즈명이 오피셜하게 명명되지는 않았고 네. 그냥 공공연히 그냥 트레디셔널 2인 것 같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트레디셔널을 그냥 이 트레디셔널이 새로 대체를 하면서 얘는 뭐 뉴 트레디셔널 정도라고 그 정도? 예, 네.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피니쉬가 폴리에스테르에서 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로 넥은 폴리에스테르에서 글로스 우레탄으로 너트 너비가 42에서 41로 지판공률이 7.5에서 9.5로 이렇게 변경된 거 네.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134만 9천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5cm 무게는 3.04kg로 가볍습니다. 아우 가벼워. 44 플러스 2mm에 12플레이 뒤돌에 77mm고요 네. 바디는 베이스 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은 넥은 메이플 유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이고요 41.02mm로 너트 너비가 되게 좁아요. 네. 지판 네 역시 메이플 통이고요. 통이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7.5에서 9.5로 늘어났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프렛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원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팬더 재팬 진짜 50 잘 만듭니다. 이거 옛날부터 좋아요. 좀 더 거리가 있죠. 깔끔한 기조는 잘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만 똑같죠? 뭐, 야, 이거 너무 잘 맞아. 마찰이고요.
뭐 정리정돈 돼 있지만 빡빡 세워서 예. 나오는 게 확실히 있네요. 허허이 좋아요. 듀얼리스트. 먹지도 않고 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공간계를 들어볼게요. 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브루스를 연주해 볼까요?
스트레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에릭 다나카? 에릭 구상. 에릭 구상. 네. 그렇죠. 에릭 구상.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레일라 칠 때 저 바로 그 생각 들어요. 이거는 에릭 구상인데? 네. 그렇게 에릭 구상일까? 네, 에릭 구상 느낌이 나. 물씬 나는 정리정돈의 스트라토 캐스트 사운드였고요. 야, 이걸 뭘 주나? 에릭 크래프트니 기타 안 들고 일본 경험 갔으면 이거 그냥 칠 것 같아. 그걸 주세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빈티지한 느낌이 그래도 잘 살아 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빈티지한 느낌을 정리정돈을 하는 게 이게 일본 팬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한 빈티지, 깔빈. 깔빈. 네, 깔빈. 난 빈테라 상을 좀. 나 빈테라. 빈테라 상. 빈테라 상을. 깔빈. 에릭구상 빈테라 상. 칼빈. 저 예비군 가면 종종 이제 볼 수 있었던 칼빈 소총. 선생님 훈련소 때 소총 뭐 쓰셨나요? 그때. 훈련소 때 16. 16 M16 쓰셨군요. 네. 예비군 때는 뭐 사실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카비 거의 모형에 가까웠네. 네. 갑자기 네. 칼빈이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5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0입니다. 60. 네, 다음 시간 또 비교하는 시간 가져야죠. 그렇죠. 바로 픽업별로 딱딱딱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뻔한데. 너무 뻔해갖고. 너무 뻔해. 얘기할 거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뭐, 거기서 거기네. 스쿼드에서는 뭐 별거 없네. 27, 15, 15, 15 였잖아요 지난 네. 시간이. 이번 시간에는 편의성 하나 올라가서 27, 15, 16, 15로 둘 다 대동단결. 평균 점수 73. 네. 끝.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거의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네. 스쿼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평균 점수 73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게 보면은 둘의 점수가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예상 가능한 퀄리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기타. 네. 자, 다음 시간에 60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점수의 변동 거의 없을 않을까, 것으로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 마지막 기타 60 스트라토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